안녕하세요. 2014 대한민국 지식재산 대전에 나와 있는 에이빅 뉴스 박경윤입니다. 제가 찾아온 부스는요, 바로 영국전자라는 부스인데요. 이현석 차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영국전자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 회사는 CCTV를 생산하고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요. 일단은 저희가 기본으로는 이제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어안렌즈를 이용한 추적 감시 시스템으로 해서 카메라가 이제 추적하는 이제 뭐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카메라를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. 오, CCTV이기는 하나 기존의 CCTV의 틀을 깨서 이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하셨는데요. 이렇게 듣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네. 구체적인 제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어떤 네. 제품인가요? 일단은 어안렌즈라고 하는 이제 카메라의 어안렌즈라고 하는 이제 영상을 넓게 펼쳐가지고요. 그거에서 움직임을 감시해서 이제 집중 감시하는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그 기존에 있는 뭐 이런 솔루션들은 많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이거를 1차화해서 카메라 하나에서 추적하는 기능까지 다 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. 아, 그러니까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사실 사각지대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CCTV 카메라를 이용하게 되면 추적 장치가 이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 곳곳에 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네, 그렇다면 이 영국전자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? 저희가 이제 일반 이런 CCTV 같은 경우는 일반 방범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방범용 말고도 일단 특수 산업용에서 쓸 수 있는 카메라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저희는 산업용으로 해서 더 이제 뭐 이제 고온 지역이든 저온 지역이나 이렇게 좀 활용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CCTV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. 이번 박람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